Hola.영국 간호사가 말하기를 치즈하고 김치가 환상이래, 환상. 여기는 뭐가 이렇게 맛있게 어울리냐면은 깻잎 김치. 완전 깻잎 김치를 하나 이렇게 촥 올려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진짜 맛이 환상이거든요. 와우. 와. 네, 이게 시금치예요, 시금치. 자, 보실래요? 시금치가 굉장히 쌀 때, 정말로 쌀때 시금치를 사다가 물 하나도 안 넣고 이걸 갈아요. 갈아가지고 이런 통에다 넣어가지고 냉동을 시켜놨다가 냉장고에서 해동을 시키면은 이 모습 이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시금치 이걸 가지고 뭐로 해 먹느냐 하면은 부침개 해 먹어도 되고요. 파스타 해 먹어도 돼요. 시금치 파스타. 그러면 영양도 좋고 몸에도 좋고 얼마든지 오늘 이거 가지고 맛있는 모짜렐라 치즈를 넣고 시금치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파스타를 만들 때는 어떤 파스타든지 굉장히 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파스타 물 삶는 것과 파스타를 동시에 해도 됩니다. 소금 한두 꼬집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후추 한 1티스푼 정도. 그리고 이걸 끓여주세요. 가을에 여기서 간을 좀 봐주세요. 간을. 싱거우면 여러분들이 소금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일단 불 꺼놓고 파스타 삶을 거예요, 파스타. 파스타 삶으실 때는 이 소스 만들 때와 동시에 물을 올리셔야 돼요. 모든 파스타 소스 만드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동시에 물을 올려놓으면은 소스 만들어지고 파스타도 삶아지고 이런 타이밍이 거의 맞거든요. 저는 모든 파스타를 인테그라를 먹어요. 인테그라는 좀 먹기는 입에서 보드랍진 않지만은 몸에는 너무 좋거든요. 어떤 파스타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우레, 올리브오일, 통소금 한 꼬집. 파스타는 200g입니다. 이탈리아 8분, 코레아 10분. 타임을 맞추셔야 돼요. 저는 이탈리아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8분을 맞췄습니다. 8분이 다 됐어요. 이 파스타 냄비를 하나 사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는 게 여기서 이렇게 바로 건져서 바로 구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스타 냄비가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오레가노, 오레가노. 그리고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먹는 거면은
여기다 안 넣어도 되지만은 어른이 먹는 것 같으면 여기다 뭐를 넣어주는 게 완전 맛깔나냐 하면은 드라이드 허칠리. 이거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많이 넣으면 진짜 맵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굉장히 조금만 넣어놓으면은 감칠맛이 납니다. 감칠맛이. 이제 불을 좀 줄여주시면서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용량이 뭐 몇 숟갈, 몇 숟갈이 없고, 좋아하시면 많이 넣고, 안 좋아하시면 조금만 넣고. 쉽죠? 간단하죠? 다 됐어요. 시금치는 우리 몸에 좋다는 거 다 아시니까, 이 시금치를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간을 볼게요. 그 모짜렐라 향. 맛있어요. 불을 꺼주시고, 오늘은 이제 나의 점심입니다. 점심. 이 정도 되면 1인분 되겠죠? 자, 먹기 전에 싹 이제 이렇게 치즈를 좀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내놓으면은 맛도 더 있고, 아, 보기도 너무 예쁘고. 어때요? 시금치 파스타, 시금치, 시금치 파스타. 자, 비타민을 먹습니다, 비타민을. 완전 맛있어요, 완전. 영국 간호사가 말하기를 치즈하고 김치가 환상이래요, 환상. 여기는 뭐가 이렇게 맛있게 어울리냐면은 깻잎 김치, 완전 깻잎 김치를 하나 이렇게 촥 올려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진짜 맛이 환상이거든요. 와우. 와.